누가복음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어떤 작은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이 시대에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 영적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수많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목사님들의 문제, 그리고 전사님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경쟁질하는 이 문화인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부 총무할 때 아무튼 그때 여러 어떤 부서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부서들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부서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뭔가를 이제 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부서는 이거를 해내야 돼. 방재부는 그 기술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선교부는 단기 선교를 많이 잘 보내야 되는 것이고 몸찬양은 아주 그냥 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동원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쁜 자매들 앞에 딱 세우고 주께 찬송해 댄버린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팀, 경배팀은 찬양 인도자가 우선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엑스타시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그 부서마다 맡은바 직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부서들은 실적을 내는 것 같은데 어떤 부서들은 실적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실적을 못 내는 어떤 부서들이 굉장히 자책감을 가지고 직분자 관계 가운데 굉장히 이제 막 힘들어하고 동떨어지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직분자가 돼서 또 직분자들 또 리더들끼리 또 모임을 갖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저는 이제 선교부 총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봉사 직분 총무였던 것이죠. 일반 교구를 맡는 총무들도 같이 이제 총무 모임을 같이 했는데 일반 교구를 맡고 있는 총무들은 뭐가 스트레스냐면 애들이 안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애들이 안 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각 교구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러니까 올해는 그 지금 인원수가 50명이면 반드시 100명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딱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서는 100명이면 반드시 올해 200명으로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딱 명수를 딱 써붙이고 200명 목표, 300명 목표, 50명 목표 이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막 전화해가지고 야, 너 왜 안 오냐? 내가 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총무님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모습을 봤냐면 그 어떤 전도사님이 총무님 막 갈구시더라고. 갈구시는데 와 이건 뭐 회사예요 회사.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제 갈굼을 당하는가? 근데 그건 이제 자세히 그 속 내막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갈구시는데 와 팍팍 울더라고 총무님이 그 전사님 옆에서 와 무섭더라고 나는 왜 그렇게 갈구어야 되는가? 혹시 음란했나? 혹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나? 혹시 우상숭배했나?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분이 좀 그래도 교구 내에서 되게 헌신적이고 순수한 어떤 총무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갈구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도대체 그래야 되는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저게 이제 제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친구를 들어가고 나서 딱 보니까 딱 알겠어요. 그 장모님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많은 사람들 알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사역자를 얘기를 딱 듣는데
거기에서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인원동원 때문에 그래, 인원동원. 만약에 그 정해진 인원 실적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승진이. 그럼 제가 얘기했죠. 어떤 큰 교회 기관장급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집이 나오면 집이. 차도 시커먼 차가 나온답니다. 좋은 시커먼 차가 나온답니다. 좋은 시커먼 차. 거기에다가 또 애들 학비까지 다 대주네. 학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관장 되려고 얼마나 줄을 타려고 그러고 얼마나 발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줄도 탈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맹맹하면 얘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대기업의 문화가 큰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저는 직분자로서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되면서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주위에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런 어떤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언젠가 또 제가 이제 선교부 총무를 하는데 단기 선교를 애들 갈 수 있도록 제가 동원을 해야 돼요. 근데 단기 선교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가 있고 해외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 단기 선교는 어떤 목사님이 맡고 국내 단기 선교는 어떤 목사님이 맡았어요. 근데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를 또 위에 기관장님이 딱 이제 맡고 있다. 기관장님 한 명이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맡고 국내 단기 선교 어떤 목사님 맡고 해외 단기 선교 어떤 목사님 맡고 이렇게 이게 맡았는데 저는 국내 단기 선교를 맡은 선교부 총무였었던 거죠. 해외 단기 선교를 맡은 어떤 간사님이 또 계셨는데 근데 그 국내 단기 선교 목표를 딱 정하시는 2,000명이라 딱 그러신 거예요. 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채워? 이걸 어떻게 채워? 2,000명 딱 그러신 거예요. 해외 단기 선교 1,000명, 3,000명 동원해. 한 마디 하면 끝장이에요. 한 마디 하면은 그건 군대 명령이에요. 군대 명령. 무조건 채워야 돼요. 3,000명 무조건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0명을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2,000명을 채우려면 방법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면 돼요. 원래 국내 단기 선교 교육이 5주 코스입니다. 5주 코스. 근데 이 5주 코스를 빼먹지 않고 아주 충실하게 다 참석을 해야만 국내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팀장은 더 엄격하고 팀장은 거의 뭐 5주 이전에 5주 더 교육을 받아야 돼요. 6주, 5주 더 교육을 따로 받아야지 팀장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커리큘럼을 짜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00명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이 교육 훈련을 까다롭게 하면 2,000명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명수를 생각하면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한다 이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대로 가다간 이 명수 안 채워집니다. 어떻게 지금 근데 교육이 1주 지나갔습니다. 이 교육을 하면서 이제 모집을 하면은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 가지고 개판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교육 안 받고 그냥 놀러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받냐면 단기 선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단기 선교 가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단기 선교 가서 팀원들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 이런 교육 없이 가면은 개판 납니다. 거기서 막 썸씽이 일어나고 막 러브라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마귀가 틈타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명수를 채우려면 이거 교육 안 받은 채로 그냥 사람들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아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근데 인원 채우는 걸로 하라고 딱 그러시는데 인원 채우는 걸 그냥 그래서 제가 인원 채우는 걸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고 국내 단기 선교에 가는 식으로 돼서 2,000명이 채워질 뻔했는데 2,000명이 안 채워졌어요. 2,000명이 안 채워졌는데 근데 약 2,000명이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 보고를 하실 때 약 2,000명. 근데 그
해외 단기 선교는 또 1,000명이 채워졌다라고 또 보고를 하더라고. 제가 딱 봤을 때 분명히 1,000명이 안 채워진 것 같거든요. 근데 약 1,000명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아무튼 이쪽도 약 1,000명, 이쪽도 약 2,000명. 정확하게 오너가 딱 얘기를 하는데, 오너예요, 오너. 기관장님 오너란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딱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까라면 까야 된다, 이거. 까라면 까야 된다. 근데 교육은 제대로 못 받고 속은 개판인데 겉으로는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봉사자들이 헌신하는 가운데 그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한 그 한 가운데 제가 있는데, 근데 그 와중 가운데서 또 해외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목사님들끼리 또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 야, 네가 목표 이뤘냐? 야, 네가 목표 이뤘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생각하시면서 좀 이제 민감하신 것더라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막 진짜. 이쪽에서 막 저쪽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하고, 이쪽에서 막 저쪽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시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왜 이렇게 서로 뒤에서 이렇게 막 안 좋은 부분들을 막 다른 애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서로 좀 품어주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감싸주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또 신학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또 장모님 목사님이시 순봉교회 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장모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고. 까라면 까, 그게 이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악이 그 큰 교회 안에 세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제 인지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 안에 경쟁 심리가 있다, 이거예요. 경쟁 심리. 내가 쟤보다 높아져야지. 내가 쟤보다 잘 돼야 돼. 내가 쟤를 누르고 나는 올라서리라. 그러니까 딱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는 더 귀하게 보셔서 연약한 지체를 더 이제 강한 자들이 보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눈이 없으면 뭐 다른 지체들이 다 통제가 되는 것이죠. 뭐 이걸 집으려고 해도 눈이 없으면은 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대해서는 사람이 즉각 반응합니다. 눈에 만약에 칼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싹 피합니다. 탁 피합니다. 눈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누가 눈에 칼을 탁 찌르려고 그래요. 눈에 칼을 딱 찌르려고 그러면 손으로 칼을 딱 잡아버려요, 어떤 사람. 예? 왜냐하면 눈이 연약하지만 이 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귀할 수 있다. 손이 눈보다 강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눈이 연약하지만 귀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의 희생으로 눈이 보호받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지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은 좀 더 보살펴주고, 그리고 부족하면 더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은사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약하면 짓눌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애가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사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병치유가 됐어. 이러면 큰일 나요. 전도사가 안수를 하는데 막 축복을 받아. 그 집안 다른 목사님이 갔을 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 가지도 않았는데 안수만 했는데 뭔가 샥 어떤 계시가 딱 임하더니 갑자기 소금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게 막 갑자기 착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서 딱 이제 전사님한테 딱 얘기를, 전사님 안수할 때 그걸 받는다니까 전사가 이 지혜가 있는 거야. 요셉의 지혜. 꿈을 다 풀어버려. 샥 막 꿈을 다 풀어버려. 어휴 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전사한테 굽신굽신거리는데, 만약에 전사님한테 굽신굽신거리는 그 장면이 그 기관장 목사님한테 딱 펼쳐졌다 그러면 그 전사님이 어휴 감사합니다 이게 저 인사 받으면서도 막 이런데 눈치 봐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드러나면 못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이 사람이 높아질까 봐. 짓눌러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사회에서는 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겨질 수 있지만,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연약하면 더 보살펴주고 더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내 은사를 활용해서 이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이것만 이게 딱 제어가 돼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그 너희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혜를 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거의 이제 평생에 달고 살았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야 그래 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었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라 그러면 줘라 돌아서지 말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가 버터링 쿠키를 나한테 딱 이게 달라 그러는데 아 이거 진짜 내가 버터링 쿠키 이거 먹으려고 저 슈퍼 저기 좀 거리가 되는데 그 어머니 용돈 가지고 저 슈퍼 가가지고 버터링 쿠키 사가지고 집에 딱 가가지고 이제는 먹어야겠다 이러는데 갑자기 친구를 딱 만났어. 근데 친구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야 그거 좀 줄래? 막 이런 간절한 눈빛으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보통 같아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야 미쳤냐? 그리고 그냥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제가 복음서를 봤단 말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봤는데 특별히 예수님 산상수훈에 받고자 하는 자에게 너 거절하지 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 그래서 제가 쓰라린 마음으로 버터링 쿠키를 걔한테 샥 베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푸니까 걔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뜻밖이란 진짜 그런 친구 없어요. 진짜 버터링 쿠키를 먹고자 그렇게 부모님 용돈 챙겨가지고 그 저녁에 가게까지 가가지고 취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달라고 했는데 그거 다 줘. 내가 다 줬나? 조금 줬나? 그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무튼 그 이 변화가 나타났다. 이거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냐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접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제가 이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이 복음서 말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끝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히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은 데 있잖아요. 그 막 혼자 나서려고 그래요. 봉사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자를 막 나른다 하는데 의자 그 뭐 쉽게 쉽게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뭐 경쟁 구도 속에서 뭐 의자를 나르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끼리 있으면은 그래 서로 막 같이 하는데 근데 자매가 한 명 딱 있으면 그것도 이쁜 자매, 이쁜 자매가 한 명이라도 딱 있으면은 거기서 막 힘 자랑을 하려고 막 네가 나서고 네가 나서고 네가 나서고 막 그래요. 네가 나서고 네가 나서고.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딱 생각했다 이거예요. 아, 나 안 나서야지, 안 나서야.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일은 다 이루어져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일은 다 이루어져. 그리고 끝에 가만히 있으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 형이랑 친해진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 형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 형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 장애인,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형. 유연이 형, 유연이 형. 잡으려고, 그, 왜냐면, 그건 별로 안 튀거든요. 뭐,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형, 이렇게 휠체어 뒤에 잡고 있는 거, 그 뭐, 튀겠어. 그리고, 그거, 가끔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의중을 딱 보면, 뭔가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이 저는 먼저 들고 막 그랬었다 이거예요. 뭔가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막 그런 게 아닌가 막 그런 의심이 들고 실제 막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좀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대에서도요
그러니까 고참들한테 진짜 잘 보여야 되거든요, 후임들이. 그러니까 뭔가 일 떨어진다 그러면 후임들이 막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이거예요. 근데 고참이 막 시켰는데 저는 다른 동기한테 먼저 하라고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생각해서 그래 너가 잘 보이고 내가 죽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뭐 좀 고난 받아도 되지. 근데 너는 살아라. 너는 잘 보여. 내가 좀 밉보이는 역할하고 너가 좀 잘 보이는 역할 하도록 그래 내가 이렇게 세팅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마음. 어떤 사람들은 저의 이런 태도를 보면 아유 소심하네, A형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생각했어요. 누가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 나, 너, 그 아무도 안 하려는 걸 하려고 하는 건 괜찮은데 막 서로 하겠다는 건 막 그 경쟁 구도 속에서 하는 걸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었다 이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랬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그래요. 이쁜 여자가 문제예요. 이쁜 여자. 대학교 이제 딱 들어왔는데 저는 진짜 그 대학교 졸업하니까 나랑 똑같은 군대 제대한 애들이 있더라고. 걔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끼리 막 군대 얘기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너무 좋았는데 저는 진짜 싫었던 게 뭐냐면 여자가 한 명 끼면 난 싫더라고. 여자가 한 명. 여자가 한 명 딱 끼면 물론 걔네들이 만약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뭐 자기네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가 특별히 못생긴 여자 말고 이쁜 여자가 한 명 끼면은 그렇게 농담을 하려고 그래. 웃기려고.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여자들 앞에 뭐 웃기려고 할 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웃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웃기려고 할 능력도 솔직히 없었대요. 없었지만 웃길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근데 아무튼 그래 너가 웃겨라. 너가 웃겨라. 내가 죽어줄게. 내가 죽어줄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다른 그 웃음을 주려고 할 때 두 가지 부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막 짓누르면서 막 웃기려고 한다 이거예요. 막 상대방이 깔깔거리고 막 그 상대방의 허점을 막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 깔깔거리게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인격적으로 높여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센스티브하게 웃기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딱 보기에 이 센스티브하게 웃기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 가운데 정말 주위에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상황 가운데 살려면 자기 스스로 웃겨야 돼. 그 통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막 굉장한 어떤 창조적인 웃음을 막 만들어내고 막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더라고. 근데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웃기려고 할 때 누구를 표적을 딱 삼습니다. 그때 대부분 제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표적이 되는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진짜 웃겨요. 저를 이게 주위 사람들이 막 좀 갈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갈굼을 막 받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막 너무 이제 갈굼을 받아내는 이 용량이 너무 차가지고 이거 폭발할 것 같을 때 그때 제가 좀 방황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런 어떤 갈굼들을 다 받아내려고 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저를 갈구면서 주위 사람들이 막 웃기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쁜 애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사람을 짓누르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인격적이지 못하구나. 아무리 막 웃기려고 해도 여자가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사람을 저렇게 짓누르면서 웃기려고 웃으면서 막 아, 웃겨요. 아, 재밌어요. 이러면서 스며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저 사람은 내 애인감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내 배우자감은 아니네. 자매들이 이런 생각을 딱 드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느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자매 이게 꼬시는 방법 이야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끝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뭔가 이제 경쟁 구도 가운데 자리를 내어주고 자꾸 이제 높여주는 것. 여러분들 삼국지에서
가장 특출난 리더가 누구냐면 유비입니다. 유비. 조조는 굉장히 영악하는 것이거든요. 송권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근데 유비는요 영악하지도 않고 지혜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삼국지에서 유비가 굉장히 뭐 거의 뭐 주인공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면요, 유비는 착해요. 유비는 뒤로 빠져요. 유비는요 뭔가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자기가 안 나서요. 다 내줘요. 다 내줘. 그래 장비 네가 해라. 그래 관우 네가 해라. 그리고 제갈량이 그럼 누구한테 붙어요? 조조한테 뭐 안 붙죠. 영악하니까. 송권한테 안 붙죠. 누구한테 붙어요? 유비한테 딱 붙는다. 유비는 제갈량한테 정권을 다 맡기거든요. 정권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멍청해 보여도 이게 지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가. 예. 자꾸 이제 은사를 개발시켜주는 식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무대를 딱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 이게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사귀는 목사님들 중에 진짜 이제 지혜로우신 분, 인격적이신 분들을 제가 딱 볼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딱 둡니다. 관계를 할 때. 저랑 관계를 할 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제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궁금하기도 하고 막 상담받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좀 성숙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딱 하면 전화를 안 받아주세요. 일부러.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버려둬요. 뭐냐면 너 갈 길은 너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팅을 딱 해주는 거예요. 조종하려고 하는 스피릿이 전혀 없습니다. 세워주려고 하시지 조종하려고 안 해요.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주냐.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뭔가 내 앞에 있는 즉히 작은 일 하나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조금 이제 해낼 때 그때 딱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절대로 안 나서셔, 아니 절대로 관여를 안 하세요. 관여를. 그때 제가 진짜 지혜를 깨닫는데, 야 이게 진짜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의 특징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믿음이 미성숙하시냐면 단체를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미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많은 어떤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을 이렇게 세팅하려고 그럴 때 서약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종이에 우리 단체는 뭐를 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인 것이고, 성경에 없는데 서약을 시켜. 예수님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이제 맹세시키는 식으로 사람을 올가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맹세에 순응하게 되면 그 단체의 관계가 엮여져 버리게 돼서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그 필드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자는 개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신기하다니까요. 물론 제가 지금 뭐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설교는 뭐 그렇게 완전히 뭐 조용경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잘하고 그렇다는 건 할 수 없지만, 저는 초반에 개척 초반에 할 때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설교하는 거였어요. 제가 원래 설교를 안 해봤었거든요. 내가 개척하면 나 혼자 설교를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개척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이제 목사님들은 저보고 설교문 작성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한번 설교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말을 더듬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를 맡았을 때 설교문 작성을 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그 설교문이 한 40분짜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딱 쓰자마자 갑자기 머리가 지금 전 그런 경험, 우와 진짜 지금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합니다. 아찔. 머리가 갑자기 제가 설교문 쓸 때 작성할 때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제가 쓰면서도 야 이 설교를 하면은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이런 식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서 설교문 준비했는데, 근데 막상 강의상에 딱 쓰니까 머리가 하얘지는데 성도들은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고, 와 이거 막 기가 막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작성한 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작성한 거를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 이거. 그래서 아예 설교문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 복음서 말씀도 복음 전파자가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중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선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뉘앙스를 그 받아가지고 그 뉘앙스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주의 종의 의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복음 이제 14장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하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렇게 읽는 식으로 읽는 건 다 하죠, 다 하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의 종은 요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다 깨달은 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하시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안에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전달하는 메신저가 주의 종이 되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그러지 못했었는데, 근데 개척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설교를 다 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그냥 설교문 작성하지 말고 한번 나가보시라고, 한번 그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 목사님 전 진짜 못해요. 진짜 전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교문 작성 안 하고는 전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냥 그래도 한번 나가서 해보십시오. 아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제1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인데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 조나단 에드워즈 유명하죠. 근데 김권삼 전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설교를 잘하게 될 것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흉내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이 설교문 봤습니까? 사도들이 설교문 보고 설교했습니까? 아니죠. 설교 준비하고 설교했어요? 아니죠. 뭘 가지고 했어요? 팩트 가지고 설교했다 이거예요. 어떤 팩트 가지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팩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설교하신 설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팩트 가지고 증거를 해야지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이 권면해 줘가지고 제가 여기서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이제 주님께 충성하는 건 뭐냐, 내가 이 마이크 잡고 여기 서 있는 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니까 난 인도하지, 그리고 난 다른 거 안 보고 성경책만 딱 보고 그냥 성경책 말씀만 뭐 진짜 내가 읽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난 전달을 잘 하리라, 전달을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교인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강대상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뭐 벌벌벌벌 떨든지 뭐 어떻게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그냥 말씀을 난 증거하리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처음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또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 내가 잘한다 또 생각해가지고 막 또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질까 조심. 제가 또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말씀 그대로 제가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메신저로 훈련받을 수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터전이 마련되어졌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요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 뭐 교인이 많이 오질 않지만 아무튼 이 귀하신 분들이 말씀 들으러 오시는 이런 어떤 터전 안에서 한껏 내가 막 할 수 있도록 막 프리하게 팍팍 밀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주님의 뜻대로 초점이 맞춰지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쟁 구조 가운데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 자기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기 진짜 힘들다.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대교회에서 이렇게 명령 하달 받은 전사님 목사님들 중에 어떤 독특한 은사 가지신 분들 별로 못 봤습니다. 별로 못 봤어요. 그냥 행정 업무 행정가요. 행정가 위에서 뭐 하달하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병 고치려고 안 하고 실제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시도도 안 하고 방언 통역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교에서는 방언을 열심히 하게 하는데 방언 통역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방언 통역을 제한한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은사를 위의 권세로, 그러니까 하나님 권세가 아니라 다른 어떤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한 권세로 사람들 짓누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은사들 그대로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터지면 예언을 하게 하고 방언 통역이 터지면 방언 통역을 하게 하고 능력 행함이 나타나면 능력 행함이 나타나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 안에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 이게 깨달아지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훈련은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은사자에게 자기 그 초창기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점검받게 되어지는 것은 물론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예언의 은사가 얘가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들의 은사를 개발시켜주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할 때, 이때 여러분들 반드시 서로 이제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성숙하신 리더분들은요 이렇게 막 그 예전에 이제 치권 같은 거 여러분 보잖아요 영화. 그러면은 성령이 어떤 유명한 어떤 스승한테 탁 간다 이거예요. 그럼 유명한 스승이 치권 뭐 정말 정통 무술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야 걸레질이나 해, 야 너 물이나 좀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막 시키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스승이 하라는 거 자꾸 이제 하다가 보면 점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스승을 닮아가더라,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뭐 치권이나 뭐 어떤 중국 무술 영화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높아지고자 하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에서 성숙하신 분들은 주위 사람들 섬기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 세상의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다르다 이거.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스승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승이다. 물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식으로 아비의 마음에 가신 분들이 가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아비의 마음 누구 때문에 이제 생긴 거예요? 예수 때문에 생긴 거라 이거예요. 예수 그때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가족과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권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아비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팅되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만든 게 조직구조인 곳인데, 특별히 성경에 없는 조직구조가 큰 교회, 대형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장로는 말씀 전하는 자인 것이거든요. 장로는 헌금 많이 낸 자가 아닌 것입니다. 뭐 3천만 원 내야 장로되고 뭐 5천만 원 내야 장로, 이런 거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려면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 사유 재산을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제 말씀으로 사는 열매가 나타나면서 말씀 전하는 자로 조금씩 세우면서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지, 그냥 돈 많이 헌금 많이 낸다고 장로,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옛날에 이제 칼빈이
제네바시를 이제 성시화할 때 그때 이제 칼빈을 도와줬던 수많은 귀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칼빈을 많이 도와줬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칼빈이 부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자들은 진짜 천국 가기 힘듭니다. 부자들이 천국 가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리까 막 물어본다. 이거 이 설교를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누가 그렇게 해? 누가 그렇게 해? 그렇게 생각을 딱 한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다. 그럼 사람으로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수 있다. 하나님으로 할수 있다. 나 봐, 나. 나 그러지 않았어? 여기 나와 같이 동역자 된 사람 봐. 이 사람도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자 본이 되면서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 근데 칼빈이 그러질 못했다 이거예요. 귀족들이 칼빈을 도와주고자 할때 그들을 막 직분자로 세우고 장로로 막 세우는 것이에요. 장로로. 칼빈이 잘한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카톨릭의 죄악상을 막다 까발린 것입니다. 이건 진짜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다 잘하진 않았습니다. 다 잘. 그가 뭐 불의에 대해서 대항했다라고 해서 그 대항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다 잘했다고는 절대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안에 굉장한 어떤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자들을 이렇게 잡고 직분으로 세우는 식으로 해서 자기 종교개혁을 이제 귀족들이 밀어주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조직적으로 확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그래서 그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이 스위스를 넘어서 영국에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아예 이제 영국 이제 북쪽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칼빈주의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요 완전히 칼빈주의예요. 그 교회가 다 예정론 믿어요. 다 예정. 그래서 스코틀랜드 팀들이 축구를 못하더라. 누가 그러든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축구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에 프리미어 리그라고 있어요. 예,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있는데 굉장히 축구 잘합니다. 거기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수많은 어떤 축구 천재들이 막 거기 다 모인다. 박지성이 프리미어 리그였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기성용이 지금 프리미어 리그인데 원래는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이란 팀에 거기서 이제 미드필더로 있다가 그 점치킴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잉글랜드로 와가지고 지금 축구 선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셀틱에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로 갔잖아요. 그왜 그래? 그 승진한 거예요. 셀틱에서 기성용이 잘해가지고 잉글랜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보다 잉글랜드가 축구를 더 잘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농담으로 스코틀랜드는 예정론을 믿어가지고 안 된다 막 그래. 아무리 해도 죽자 사자 바라 그래도 우린 그거밖에 안 돼. 막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축구를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농담입니다. 농담. 근데 아무튼 칼빈이 뭐를 잘못했냐면 장로 직분을 부자들을 세운 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부자들이 이제 장로가 돼요. 그리고 장로는 투표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투표로. 장로는 스스로 배와 그물을 버려야 하고 스스로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특별히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특별히 여러분 장로 중에서도 감독이 있는 것이거든요. 감독? 감독은 장로 중에서도 장로들을 주관하는 핵심 인물인 것입니다. 요 감독과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디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사도적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 감독 그리고 장로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뭐 불신자 앞에서도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그랬다 이거. 그림자만 막 지나가도 병 치유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사와 목사가 중요한데 이 교사와 목사가 어떤 직분에서 나오냐? 장로 직분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장로들이 사람들을 목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서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잠깐 우리 베드로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같이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은 목양자인 것입니다. 목양자는 목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목사와 교사 나오죠. 목사라는 단어는 원래 오역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 앤드 교사인 것이건 목자와 교사가 접속사로 링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반드시 목사와 교사인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자예요? 가르친 자인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목자가 양을 가르쳐야죠. 야, 양들아, 너 구덩이에 빠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모님, 야, 너 절대로 신호등 빨간등에 너 건너면 안 돼. 가르친단 말이에요. 야, 너 버스 탈 때 반드시 버스 카드 찍어야 돼. 안 찍으면 안 돼. 너 안 찍고 들어가면 너 혼난다. 근데 얘가 아예 뭐 안 찍어도 되지 뭐 이래가지고 다 안 찍고 들어갔다가 뒤에 막 혼나는 거예요. 그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이런 자들이 장로인 것이고 목자인 것이고 목자는 가르치는 자다. 뭘 가르쳐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이런 어떤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 5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예, 여기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생업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돈 가는 자들한테 나눠주고 오직 말씀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젊은이들이 겸손한 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은혜를 주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여러분 아시죠?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라는 못된 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의거해서 돈이나 전대 안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한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어느 집에 딱 가가지고 우리를 좀 받아주시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집이 너희를 받아주고 너희 말을 딱 들으면 그 집에 너희가 빈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를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복음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자 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지금 그 결단코 있지 않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가이오 같은 사람은 막 다 막 섬겨준다 이거예요. 어휴 복음 전도자 오셨습니까? 어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먹을 걸 공급해주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경비를 그들이 필요한 만큼 내가 대주기 원합니다. 내가 부담되지 않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여러분에게 대주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오가 반응했을 때 요한이 가이오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얘는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가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는 내가 너무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애는 그 복음 전도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복음 전도할 때 뜰 것 같거든.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어느 정도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뭔가 내가 타격을 받을 것 같은 거야. 내 이미지. 이래가지고 디오드레베는 아예 사전 차단해버려. 사전 차단. 이야. 여러분들 누가 생각이나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사전 차단을 딱 해요.
이 사람이 딱 들어오면 내가 뭔가 손해볼까? 그냥 이렇게 섬겨주면 되고 이 사람 은사가 나타나면 그냥 높여주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대로 또 회개시키면 되고 그러면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지면 되는 것인데 아예 사전 차단을 해버려. 넌 안 돼. 넌 오지 마. 못된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치 않.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애는 정말 사도 요한이 가만히 얘는 이제 꼴 보기도 싫은 거라. 꼴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것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장로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목양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직분인 것인데 이 직분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타락되어 가서 돈을 누가 많이 냈냐 이게 경쟁질이 붙는다 이거예요. 이 돈 많이 내는 경쟁질이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지게 되냐면 주보에다가 헌금 액수를 기록하게 하는 거죠. 나는 그게 정말 너무하더라고. 헌금 액수를 주보에다가 다 기록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구역 모임 때 헌금 거둔 액수까지 다 공개한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주보에다가 어떤 구역 모임 때 얼마가 거치고 어떤 구역 모임 때 얼마가 거치고 이러면 이렇게 되면요 경쟁이 붙어요. 이게 이제 고도의 수단인 거라. 고도의 교회에서 우린 투명합니다 이러면서 뭐 재정 공개합니다 이러면서 공개하죠.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경쟁하라 이거예요. 경쟁하라. 야, 너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너보다 돈 적게 번 김장로가 3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너 김장로보다 너 이장로가 돈 훨씬 더 많이 벌었잖아. 근데 이게 뭐야? 김장로는 10에 2조를 바쳤는데 이장로는 10에 1조도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가끔씩 11조 봉투도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직접 얘기는 안 하는데 아예 주부에다 그 올려버리면 그냥 게임 끝난다 이거예요. 주부에다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냥 성금을 낼 때 빈 봉투에서 내면 얼마나 좋아요. 11조 낼 때 뭐 11조 봉투 필요 없어요. 11조 봉투에다가 뭐 도장 찍을 필요 없대. 목사님한테 그 확인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복음서에 그 헌금 앞에 딱 있었을 때 야, 너 헌금 얼마 냈어? 얼마 냈어? 얼마 냈어? 너 다 내가 확인한다?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액수 가지고 또 말씀 안 하신다 이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과부가 헌금 낸 걸 보시고 과부가 헌금 낸 게 부자보다 더 많이다.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냈다.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드렸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를 통째로 그냥 주님께 올인했다 이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딱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면.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자들이 해외 여행 갔다가 해외 출장비로 팍팍 쓰다가 남은 쪼가리 돈. 요거 근데 이게 이제 부자한테는 적은 돈인데 가난한 자들한테 큰 돈일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요 돈이 진짜 필요한 돈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여행 갔다가 휴가비로 돈 팍팍 쓰고 나머지 남은 돈 헌금 쪼가리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딱 하는데 교회에서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딱 부자가 쪼가리 헌금 1억을 딱 내도 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똑같이 말씀 증거해야 된다고. 부자한테 유익되는 설교만 하면 안 된다고. 부자를 책망할 수 있어야지 진짜 장로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경쟁질하는 어떤 구조 가운데 그 구조적인 악에 빠져들지 않는 방법이 그 무엇이냐면 끝자리에 자꾸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여러분들 장로 직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이제 목사 직분에 너무 이제 혈안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좀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스스로 좀 나서려고 하지 마시고 나보다 좀 어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내주시는 식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을 더 돈독히 가지는 것이라. 예. 여러분들이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 앉아라. 그래, 네가 그 나보다 뭐 잘할 수 있으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해야 되는 그 사명만 딱 감당하면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지극히 작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딱 충성하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뒷걸음질 치지도 말고 앞걸음질 너무 치지도 말고 딱 주님께서 시작은 그 자리에만 딱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러면 외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뭐에만 초점을 맞춰요? 상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그 평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 나 사실 그 김권삼 전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는 척도를 교인 숫자로 안 보신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교회당 크기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제 설교를 누가 클릭질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를 중요하게 보시느냐, 너가 착하고 충성됐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을렀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순수 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설교단 안에 딱 섰을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냥 저는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말씀과 관련된 것만 계속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증거 충실하게 이렇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다른 데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개척을 했으면 여기서 말씀을 계속 증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라고 하는 말 계속 저 예? 인터넷 저거 틀어놓고 저거 계속 전화해 이거. 제가 저거 초창기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틀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걸 선물해 주셨어요. 인터넷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하면 저게 생방송이 되고 저게 녹화가 됩니다. 인권사 전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저한테 좀 거금을 주시면서 이걸 저걸 선물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로 긁어주시고 저거 했는데 아무튼 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신 것으로 여기고 저거 이제 틀어놓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즘에 인터넷 틀어놓으면요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막 어떨 때 어떤 분이 미국에서 막 듣더라고. 몇 분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예, 한 번 들으면 막 3-4분 듣다가 막 꺼버리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근데 아무튼 틀어놓으면 누군가 듣더라고요. 누군가 미국에서도 듣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막 듣고 유럽에서도 듣고 오세아니아에서도 막 듣고 막 그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인터넷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뭐 말을 잘 증거하든 못 증거하든 저는 이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할 지금 제가 계속 이제 그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특히 작은 일, 그리고 내일 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딱 내가 해야 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내가 누워서 이제 깼는데, 누웠다가 이제 자다가 깼는데, 그래 이제 깨서 내가 지금 밥 해줘야지, 빨래 해줘야지, 이런 어떤 작은 일들 이런 거 무시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 가운데 기본이 뭐냐면 기도 1시간 이상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잡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딱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시가 1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역자는 3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꼭 채우려고 지금 하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장모님 콜이 와가지고, 제가 장모님한테 갔어요. 처형이 이사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사하는데 가가지고 제가 화장실 청소해주고 왔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장모님이 그 처형 들어간 그 집이 예전에 부적이 붙여있었던 집이라서 거기서 예배드리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장모님 저한테 대표기도를 시키더라고. 전도사가 김권삼 전사가 대표기도 하십시오. 제가 대표기도 했는데, 대표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갑자기 막 불이 임했어요. 이곳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막 불을 토하듯이 막 내가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거기 이제 처형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저랑 오늘도 막 잘 놀더라고. 제가 막 걔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걔 만나면 막 이러면서 하면 계속 이러면서 개쳐져 봐요. 너무 귀여운데 걔가 저만 보면 계속 싱글싱글 웃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불을 토하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지만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돌, 주님의 은혜의 돌, 주님의 말씀의 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갑자기 애가 막 울어. 막 울어 애가. 막 울어. 아,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잘 해주더라고.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저 아내한테 맡기고 끝까지 이렇게 막 불을 토하는 기도를 아무튼 했는데, 아, 오늘 이제 기도 아무튼 오늘은 3시간을 좀 못 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 좀 안타깝고 막 그런데, 근데 아무튼 하루 3시간을 제가 꼭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베이스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그 제잘거리는 것, 하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히브리어로 하가 아마 하가라는 뜻입니다.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잘거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술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혼자서 이렇게 자꾸 제잘거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자꾸 증거하든지 입술에다가 말씀을 달고 사는 삶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제잘거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 충성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전임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풀타임 사역자들 말고는 나머지 기도 말씀 베이스 깔고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자식을 돌보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 안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빨래하는 일이 진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밥하는 일이 이거 여자들 굉장히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시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정말 높은 곳에 있으신 분을 딱 이제 보는, 아름다우신 분을 딱 보는데 주님께 물어본, 저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한 사람의 엄마다. 아니, 한 사람의 엄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이 저 위치까지 못 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위치까지 가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느니라. 저 엄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불살랐느니라. 막 그랬대잖아요. 저는 그 간증 듣고 그 진짜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어머님으로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인데, 근데 요새 뭐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뭐 애를 유아원에 맡기면 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실제 부모님들이 돈 벌어야 된다 그러고 뭐 다른 핑계로 애를 직접 자기 손으로 안 돌보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세일수록 고생하더라도 아기를 자기 손으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반드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애를 부모님 손으로 키운, 그러니까 부모님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애랑 그리고 부모님 없이 어떤 일정 기간 가운데 맡겨진 애랑 반드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엄마로서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저귀 갈아주는 것, 위대한 헌신인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뭐 교인 많아서 칭송받는 그 자리에 누군가 있다, 그리고 뭐 교회 건축해가지고 칭송받는 자리에 누군가 있다, 그런 거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아 그래 나도 교회 건축해야지, 아 그래 나도 교회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야지,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단지 뭐만 하면 되냐, 말씀 잘 증거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것만 잘 충성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 사람들한테 자리 내줄 거 다 내주되 뭐는 양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라 그러신 말씀 그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죠. 이건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셨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이거. 그리고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런 거는 기본이죠, 기본. 이런 거는 양보하는 개념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헌신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견제하면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내가 세워주는 역할을 할 때 나는 세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제 세워주는 역할을 여러분들 하시고 여러분 뒤로 빠지고 그리고 나는 특히 작은 일에 사람들이 뭐 보든지 말든지 그냥 충성하고 있는 그 자리에 딱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왕 앞에 섭니다. 반드시. 근데 이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앞에 서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 어떤 한 분야 가운데 고수가 되는 요 사람이 왕 앞에 쓰는 거예요. 왕 앞에 한 분야에서 고수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교 안 하고 그래 너는 그거 할 거 하고 어떤 한 가지 딱 집중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달인이라 그러죠. 달인. 예. 달인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달인은요 뭔가 독특합니다. 독특해. 다른 사람들 경쟁질 해가지고 하는 거 안 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영역을 막 뚫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어떤 기업들이 지금 합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조금만 이제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낸 중소기업들이 있으면 삼성에 다 먹어버리려고 한다고, 합병해버리려고 한다고. 어떤 식으로 합병하냐면 어떤 독특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자기들 나름대로 본따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 중소기업 트렌드랑 비슷한 트렌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막 속이는 거라. 그리고 중소기업의 독특한 어떤 트렌드로 말미암아 나온 물건 값은 비쌀 수 있는데 대기업이 엄청난 재정력으로 풀어낸 물건은 싸거든요. 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이제 중소기업을 합병할 이때 만약에 중소기업 가운데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합병 제한이 딱 온다라고 할 때 합병하면 안 돼요. 지혜를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지혜를 돈은 줘도 지혜를 함부로 그렇게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대기업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어느 날 끝까지 견지하면 왕 앞에 섭니다. 반드시 대기업이 하지 못한 일을 그 한 사람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끝자리에 앉으면 높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높이고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높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가 뭐냐, 내가 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는 게 그게 지혜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느 날인가는 칭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화장실 청소 저 때문에 진짜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랬습니다. 화장실 청소 저거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제가 다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앞에 보시면 항상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예배 시간 전에 제가 항상 그 정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항상 이제 그랬는데, 근데 저 이발소 여기 생겼잖아요. 이발소 아저씨가 저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쓰레기 있으면 막다 치우고, 화장실 청소도 뭐 얘기 안 했는데 막다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 문고리 막뭐 달아달라고 주인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주인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해줬습니다. 제가 문고리 그 윙윙 해가지고 문고리 제가 탁다 달아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막 너무 고맙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 이발소 아저씨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발소 아저씨가 교회 앞에 저기 있는 저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시더라고. 우리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치워주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목요일 날 제가 늦게까지 이제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이발소 아저씨 딱 만났거든요. 근데 이발소 아저씨가 어유 오늘도 예배 드린 날이었어요? 아유 오늘 내가 못 치웠네 막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오난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같아. 이발사 아저씨. 너? 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죠? 아. 그래, 맞아. 그니까요. 그니까, 뭐, 저 이발사 아저씨가 너무한다 그러더라고. 저 위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바깥에 막 그렇게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거에다가 그 위에 이제 피아노 학원 애들 있잖아요. 피아노 학원 애들이 제가 봤어요. 어떤 현장을 봤냐면 저희 계단에다가 떡볶이 컵 있죠. 그거를 아예 막 내팽개치더라고요. 텅텅텅텅텅텅 막 떡볶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주요. 근데 걔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도망갔어. 그리고 어떤 애는 딱 걸렸는데 밑에 이제 빗물 빠지도록 밑에 배수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떡볶이 컵을 거기다 막확 내팽개치고, 그리고 콜라를 있잖아요. 콜라를 거기다 철철철철 붓더라고. 콜라를 철철철철 붓고 있는데 제가 탁 보고 있었어요. 철철철철 붓고 있는데 촥 보고 있는데 걔가 붓고 있다가 나를 탁 보는 거. 나를 딱 보고 빨리 모으겠다 이러고 막 도망가더라고. 저딱 보고. 근데 제가 그때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근데 아내한테 딱 물어보니까 그거 얘기해줘야지, 얘기해줘야지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교육을 시켜야지. 아 그럼 엄마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아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앞으로는 이제 누가 저한테 딱 걸리면 일로 와봐. 야, 저는 화를 잘못 내요. 화를 잘 못. 야, 막 해도 제가 주일학교 때 애들이 막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애가 웃어 애들이. 야, 예, 애들이 막 웃는 거야. 주일학교 때.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야! 이렇게 세게 탁! 딱 쳤는데 애들이 진짜 몽둥이 한번 탁 치니까 조용해졌어. 몽둥이 딱 치니까 조용해졌는데 그 상황에 제가 또 웃긴 거라. 그래서 막내 자신이 막또 웃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에에에에에 막 그래서 애들이 막 갑자기 막 선생님 웃는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주일학교 애들 너희들 떠들면 선생님이 맞을 거야. 니들이 날 때려라. 그랬단 말이야. 니들이 날 때려. 그리고 선생님들 저 때리세요. 제가 그랬어요. 한번 해봤단 말이야.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 한번 해봤는데 때려. 그래가지고 탁 손바닥 딱 내고 때려. 애들이 막 탁탁 때리는데 애들이 세게 못 때려요. 애들이 세게 못 때려. 선생님들도 탁 때리는데 세게 못 때려. 근데 선생님들 중에 어떤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짜 은혜를 받아버린 거라. 은혜를 받아버린. 저를 때리세요 그랬는데 선생님 제가 때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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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사모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어 내가 진짜 아팠어 진짜 아팠어. 근데 그렇게 때리니까 애들이 막 울더라고. 애들이 막 울더라고.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됐는데 아 제가 막 심각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심각해야 되는데 시작하지 못해가지고 막 아무튼 그 나중에 저 쓰레기 문제 좀 생기면 애들한테 좀 얘기를 하긴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발소 아저씨가 막 그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저희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인 아저씨도요 저희에 대해서 되게 막 좋게 얘기하시나 봐요. 아유 우리 전사님 그 지하에 전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내 자신이 또내 자신 또 칭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상금 끝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이건 간증용으로 활용하는 걸로. 예. 주인 아저씨가요 막 좋게 막다 얘기해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참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튼 뭔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 그리고 그게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넘치도록. 내가 경쟁해가지고 내가 졌다 이게 아니라 어떤 작은 일 가운데 내가 충성한다라고 하고 있으면 쟤가 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쟤는 잘 나가는 거지 나를 흉내를 못 내요. 그래 너잘 나가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래 넌 1등 해라. 난 2등 한다. 넌 1등 하면 2등 못 하지. 2등 하면 그래도 3등 한 애를 1등보다 더 품어줄 수 있어. 3등 하면 그래도 2등 한 애보다 4등 한 애를 더 품어줄 수 있어. 꼴등 하면 꼴등보다 1등 잘하네. 그래도 내가 위로가 될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꼴등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1등도 이유가 있고. 1등은 꼴등을 못하고. 꼴등은 1등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꼴등이 실패한 거냐? 실패한 게 아닌 거래. 꼴등이 부모님을 공경. 그래서 공부는 못하는데 뭔가 땀을 열심히 막 일하면서 음란하지 않아. 근데 1등을 하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과외 받으면서 막 틱틱거려 부모님한테. 아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부모님이 막돈다 대주고 과외까지 막다 해줘가지고 1등 됐는데 에 이게 뭐야? 막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재판장까지 가가지고 재판석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판결을 내리냐? 간통법을 막 통과시켜. 간통법을 통과시켜. 그리고 동성애자를 뭐 인권을 막 존중해준다든지 그러면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재판장이 되는 거 이게 자체가 문제란 말이야. 성경에서는 누가 재판장이 되어야 되냐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재판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재판하시는 분이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세오경에. 이 장로라는 히브리어가 자케인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케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성경에. 자케인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 특별히 노인한테 많이 씁니다. 노인이 자케인이다. 그러면은 노인이 장로인 것입니다. 그럼 장로가 어떻게 판결해요? 혈육과
관계 안에서 판결한다 이거 장록. 그러니까 혈육 관계 안에서 지금 나이가 가장 지긋하신 분이 판결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판결입니다. 가장 성경적. 아무래도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가족이 가족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나이가 지긋하시고 어떤 성품에 능숙함이 나타나시는 어떤 그런 어르신, 그런 어르신이 제일 판결을 잘하게 되어져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을 형성하고 살죠. 그리고 지파별로 살죠. 지파별로. 이건 뭐냐면 가족 공동체라 이거예요. 가족 친척 공동체. 멀리 친척끼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재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누가 재판해요? 장로들이 재판한다. 친척들 중에 가장 나이가 지긋하시면서 명석하신 분, 이런 분이 재판하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재판해가지고 간통법이나 통과시키고 뭐 차별금지법이나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으로 말세를 대비하는 가족을 세팅하려면 가족끼리 돈독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 안에 나이가 많으신 권위자한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말세 반드시 빌어먹고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제가 이거 많이 이야기했죠. 이게 경제복음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빌어먹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붙으면 탕자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제가 아무튼 그 경제적으로 파탄났다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 부모님과 관계 없는 일을 스스로 벌이다가 막 파탄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막 뭐 해보겠다고 막 나와가지고 개판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재정적으로 폭삭 망하는 경우가 도박을 한다거나 증권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폭삭 망했습니다. 땅을 팔아야겠습니다. 이러고, 어머니 그거 어떻게 일구어온 땅인데 땅을 팔아야겠습니다. 근데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 어떻게 써요? 그 땅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농지가 국가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르신 분들은 농사 열심히 짓죠. 근데 이제 어르신 분들 밑에 세대 애들은요 농사 지으려고 하더라 안 해요. 밖에 나가서 부모님과 상관없는 삶, 부모님 농사 열심히 졌는데 나는 부모님 그렇게 쎄빠지게 고생한다, 난 그 길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시 생활을 영유하려고 하다가 개판나는 경우들 제가 많이 본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막 증권 투자해가지고 막 망하고, 무리하게 펀드 투자해가지고 망하고, 보험 사기 당하고 막 이런 경우들. 근데 재정은요 반드시 아셔야 될 거죠. 기본이 가정 안에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이게 전제 조건 되어진 다음에 가족 이외의 사람들한테 뭐 꿔주고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가족 안에서 자꾸 이렇게 그 부가 다스려지게, 안정적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지, 가족에게 나눠줄 줄도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 이게 지혜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러신 분들이 많대요. 연예인분들이, 그러니까 연예인들끼리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뭘로 맺으려고 그래요? 돈으로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이 얘기하면 여기 투자하고, 저 연예인이 이 얘기하면 저기 투자하고, 이 연예인이 뭐 땅콩 사업이 막 좋다고 땅콩 사업 투자하고, 이 연예인이 뭐 감자 사업이 좋다고 감자 사업 투자하고, 이 연예인이 막 농약이 좋다고 농약 사업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귀가 얇은 거라, 귀가 연예인들이. 그게 망하는 거라 이거예요. 가족 안에서 착 이렇게 재정을 묶어놓는 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묶어놓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가정 안에서 돈을 벌고 나눠주고 벌기만 해서는 절대로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벌기만 하려는 욕심을 가지다가 또 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다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기본이 뭐예요? 돈은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끝자리 가운데 계속 버티면서 충성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신다면 영광이 있을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끝자리에 앉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이 그렇게 이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요, 상황을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상황을 쥐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상황이 끌려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상황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끌려가지 않고 탁 여자애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그래서 야 농담 따먹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쟤보다 웃기다, 내가 쟤보다 웃기다, 내가 쟤보다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 나 좀 보소, 나 좀 보소, 내가 쟤보다 낫다 막 홍보한단 말이에요. 별의별 막 그 웃긴 농담들을 막 어디서 막 그걸 다 막 들어가지고 막 하는지 엄청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내가 쟤보다 웃기다, 내가 쟤보다 웃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쁜 여자 앞에 경쟁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거의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마디를 탁 하는데 그게 막 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거의 막 사람들, 저는요 사람들 웃기려고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만 보면 웃기대. 예, 저만 보면 왜 이렇게 재밌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내도 저 처음 봤을 때 저랑 같이 팀 모임 하는데 다른 애들은 막 웃기려고 막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웃기려고 한 적이 없는데 저만 보면 웃기대. 또 제가 있으면 뭔가 웃기대. 예. 아무튼 저는 그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딱 어떤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어떤 그 자리에 탁 이렇게 있잖아요. 여자한테 끌리지 않고 탁 이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어느 순간 가운데 굉장히 웃긴 상황을 주세요. 이제 웃긴 상황을. 내가 웃기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나만 보면 웃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DTS 할 때 사람들 막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자기 홍보를 하고 막 사람들 웃기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 막 웃고 막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있다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막 다 물어보는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웃기려고 안 했어요. 저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다 이거. 솔직하게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저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와! 사람들이 막 엄청 웃어요. 그러니까 저는 웃기려고 안 하고 솔직하게 성경대로 거짓말 안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거 더 웃겨요. 웃기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웃겨요. 이런 상황들이 제 삶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좀 지혜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 이제 그 경쟁 구도 가운데 그 상처받지 마시고 좀 경쟁 구도 가운데 한 걸음 좀 뒤로 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특히 작은 일,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다스림의 지혜가 있는 거죠. 진짜 사람을 다스린 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끝자리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자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높여주신 것을 거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는 축복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지극히 작은 일에 또한 충성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경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야라바카.